초로 들려주신 곡 소개 좀 해주세요. 아, 네. 이게 뭐가 굉장히 많았어요, 지금. 네, 이제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, 이제 24시간이 모자라, 그 다음에 2014년 보름달, 그리고 2017년 가시나, 이렇게 메들리로 보여드린 거예요. 아, 저는 24시간이 모자라 참 좋아했었는데, 그 유재석 씨 춤 보고서 딱 싫어졌었어요. 왜요? 아, 그때 제가 이 무대를 보고서 유재석 씨 춤을 보는 순간, 봤죠? 네, 저도 봤어요. 그런 건 고소하세요, 그런 거. 그 친구 좀 철컹철컹 한번 하게. 아니 근데 저는 네. 희열 선배님이 추시는 것도 보고 싶어요 저는. 진짜로. 일단 제가 너무 궁금해요. 말씀드렸죠? 프로는 프로를 알아본다고. 딱 몸선 보고 안 거예요. 아니 그 제가 스케치북을 되게 자주 보거든요. 근데 네, 네. 희열 선배님이 춤도 가끔씩 추시더라고요. 리듬도 좀 타시고. 제가요? 네. 역시. 막 진영이랑 저랑은 뭐 친구니까. 네, 막 어릴 때부터 같이 뭐 춤도 맞춰보고 그랬던 친구니까요. 일단 그러면 선미 씨 솔로곡 중에 이게 포인트 한 분들이 다 있잖아요. 먼저 네. 좀 하나씩 보여줘봐요. 24시간이 모자라. 일단 먼저. 24시간이 모자라는요. 네, 네, 네.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빼시고요. 빼고. 아 골반 그 정도로 빼야 돼요? 네, 이렇게 빼야 돼요. 오, 많이 빼는구나. 이렇게 빼. 이렇게 빼고 24시간이 모자라 이렇게. 뭘 어떻게 꺾은 거야? 이거를요. 이걸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목 어깨. 맞아. 됐어. 이거야 맞아. 됐어. 다음 거 좀 보여줘요. 아 그다음 보름달. 보름달. 그대여 보. 아 이게 보름달이었어요? 어쩐지 좀 약간 유치하다 싶었었는데 이거 거의 제가 좀 싫어하는 춤 중에 하나가 그 춤 있잖아요. 내가 사는 그 집. 그 박진영 씨 그 춤 보고서. 이야 정말 1차원의 끝이구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름달 인상적이긴 했었어. 다음 거. 다음 거요. 가시나는 네. 가시나는 가시나 꼭 쳐주셔야 돼요. 알았어요. 자 시작. 예쁜 빠. 이렇게. 알았어요. 자 시작. 아 총까지 쏴주셔야 돼요. 네. 예쁘게. 오. 대박! 희열 선배님 진짜 감사해요. 감사해요. 칭찬받았어.